오후장에서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네,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군요. 네,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최근에 좀 실적이 많이 좀 좋아졌고 또 그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면서 현금성 자산까지도 많이 확보한 기업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기업은 테스입니다. 테스군요. 네, 테스. 예. 반도체 이 제조 장비 전공정 핵심 장비를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방막 봉지 장비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호황에 맞물려서 그 실적까지도 최근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현재 지금 이 테스의 매출과 영업이 구조를 조금 보면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매출액이 크게 한 50% 정도 크게 성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2020년 대비 2021년에도 50%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 성장성으로 인해서 3분기 기준으로 기말 현금성 자산이 700억 이상 쌓이면서 역대 최대 현금성 자산을 현재 테스가 보유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다양한 신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또 내년 2022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3,200억, 그리고 부채는 475억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자산 대비 부채가 적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자본총액이 2,800억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두 배도 못 미칠 정도로 시가총액이 5,800억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격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 횡보를 어느 정도 거쳐 이 균형 가격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9,5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상승이 나온다면 34,500원 이상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27,5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좀 균형적으로 가격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손절 라인을 27,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걸 찾느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스가 되겠습니다. 또 최대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 내놓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9,500원이고요. 1.5%대 강세 흐름인데 매수 시점은 지금 현재부터도 가능하다라는 시점이시고요. 목표가는 34,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테스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